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23년 전국사회복지 나눔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등의 부문으로 나뉘어 상장이 수여된 가운데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에 모범이 된 분들과 기관의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협의회 김성희 회장은 전국의 나눔 실천가 덕분에 나눔 문화를 확산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되고 있다며 협의회도 사각지대 없는 복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버스와 택시에 긴급복지 한라인 홍보물을 부착하며 연말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한라인으로 전화를 하면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한라인 번호는 031-120번 또는 010-4419-7722로 경기도는 위기도민 발굴이나 제보를 받아 맞춤형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기 가구를 찾고 도민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3 아시아 패럴림픽 APC 시상식에서 아시아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훈장은 아시아 지역 패럴림픽 무브먼트와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 또는 기관에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상으로 2년에 한 번 시상합니다. 정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겨울의 시작, 코끝이 시려지는 이맘때가 되면 떠오르는 빨간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인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둘, 하나! 불러주세요! 네. 차가운 겨울을 알리는 12월, 그 출발점에 따뜻함을 가득 채우는 사랑의 온도탑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0년 첫 등장한 사랑의 온도탑은 희망 나눔 캠페인의 상징으로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의 나눔 현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캠페인 목표액은 전년보다 7.7% 늘어난 4,349억 원입니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세상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대국민 공고로 탄생한 사랑의 온도탑이 전국 동시에 제막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당연히 작년보다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하셨다면서요. 예, 높이 설정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해서 110도, 120도 저 뒤에 온도계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요.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외에도 법인기부자 대표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정보석 배우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에 따뜻함을 더하는 나눔 실천을 강조하며 캠페인 성공을 함께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마주잡고 여기에 있는 나눔의 온도계를 높인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이 나눔을 통해서 훨씬 더 저의 가치가 상승되고 그럼으로써 제 행복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한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기간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동시에 운영됩니다.
대표 번호와 계좌이체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됩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시민들의 따뜻한 온기로 100도를 달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하는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헌신한 이들을 시상하는 자리인데요.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말을 맞아 장애인 인권 증진에 앞장선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제25회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장애인 인권상은 지난 1998년 12월 유엔이 천명한 장애인 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 인권헌장의 이념을 계승해 개인과 단체 등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발굴하고 공적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됐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추구하고자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한국장애인인권상이 오랫동안 이어진 이유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 덕분입니다. 올해는 인권 실천과 국회의정 등 5개 부문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에 앞장선 7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영해의 인권 실천 부문에는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용호 이사, 방송 프로그램 딩동댕 유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용호 이사는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1997년부터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에 기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 교통약자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기여하며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법률 제정에 공헌했습니다.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은 딩동댕 유치원은 장애와 다문화 등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형 캐릭터와 아역들을 고정 출연시키며 장애 인권을 포함한 현 시대의 현실을 담고자 노력했다는 평입니다. 이 밖에도 국회의정과 민간기업, 기초자치,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의 수상자를 선정해 그동안의 공로를 기리고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이날 장애계는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과 장애인의 권리를 전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주신 여러분들도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지난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장애 인식 개선을 비롯한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을 펼쳐온 이들의 공로를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23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 올해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김은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2023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상은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고 있으며 올해 2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대상은 SC제일은행 임팩트 앤 인게이지먼트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그런 청소년들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점자 도서 책 제작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시각장애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청년층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퓨처메이커스 캠페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동화책 제작과 배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했습니다. WBC 복지TV 회장상은 장애인권 옹호활동단 삼별초와 이수현 푸른서울중학교 교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는 굉장히 소외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교사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과 전원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권 옹호활동단 삼별초는 2017년 창원에서 장애인이 대피 가능한 재난대피소 315개를 현장 조사하여 장애인의 안전 취약에 대해 이슈화시킨 바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계속될 건데 장애인 차별이 계속되는 우리 삼별초도 계속 그 정신이 이어가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우수실천상, 이달의 좋은 기사 감사패 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받으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동안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루어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과 불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 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 질환자 외에는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 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자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자해, 타해 등 행동 문제를 치료하고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이번 공모는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없는 대구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북 등 8개 시도에 소재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복지부 장애인 건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노인 요양원 등 입소형 장기 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50억 원을 지급합니다.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기관 등 입소형 시설 11,608곳에 수급자 1인당 한 달에 1,2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원금은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하고 소독 등 방역활동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급 대상 수급자는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한 사람이며 지급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입니다. 환경부가 한파 대비를 위해 결빙 취약 지역을 점검하는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쪽방촌 지역 주민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한파 취약 가구 등을 선정해 방한 물품도 지원합니다. 먼저 내년 대전 대덕구에 결빙 방지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결빙 방지 시설은 폭설과 결빙에 취약한 오르막길, 계단 등의 보행로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노인과 아동 등의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득과 주거 형태,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전국 1,100개의 한파 취약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상담사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친환경 겨울용 이불, 생수 등을 제공하고 한파 대응 요령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난방 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연료비 절감을 위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를 오는 15일부터 대폭 확대합니다.
섬 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 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방향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를 대폭 개선합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 접수의 경우 여권 신청으로, 원서 접수는 원서 제출 등이며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소정의 양식은 정해진 서식으로, 상기 내용은 위 내용 등으로 바꿉니다. 이번 행정용어 개선사항은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에서 시범 적용한 후 주민 의견과 추가 개선사항을 찾아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리어프리 음악회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경기도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해설이 더해지며 배우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고 환호의 박수가 이어지는 무대였는데요.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양주 오페라단은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2023년도 오페라 갈라 콘서트 마지막 회 사랑의 묘약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장애인들과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음악회였습니다. 복지관 강당을 가득 메운 장애인 관객들, 조명이 꺼지고 해설과 함께 오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 무대 배경, 음악, 함께하는 관객 모두가 환호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오늘 장애인과 함께 즐기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준비를 했는데요. 장애인과 함께 즐기는 이 자리가 우리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장애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많은 다양한 공연을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즐기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로 나오는 소리도 몸이 불편해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 해설, 무대와 관람석을 오가며 관중과 호흡하며 연기하는 배우, 관람객들은 오페라와 더욱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공연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행사가 찾아가는 또 장애인들에게 정말 이러한 오페라의 기회, 문화예술 공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불편, 장애 편의 장소 부족, 정보 부족 등으로 훌륭한 문화예술 작품의 관람, 향유의 기회를 포기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장애인. 이날은 그들을 위한 장소에서 그들을 위해 찾아와 음악과 연기로 기쁨을 준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사진작가 정태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인데요. 다가오는 새해 달력까지 만들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눔에 열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 정유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여수시 문수동에는 뇌병변 장애라는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받는 수급비까지 아껴 사진을 찍고 액자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가슴 따뜻한 일을 하는 장애인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이웃을 위해 아끼지 않는 정태환 작가는 최근 봉화산 무장애 등산로와 수원지 숲을 배경으로 2024년 책상용 달력을 만들어 지역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전했습니다. 예, 그 평생 교육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달에 하는 게 벌써 한 7년 됐습니다. 그래, 6년, 1년에 한 번씩
배워 모아갖고 사진을 한 번씩 합니다. 내 몸이 안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여느 누구처럼 쉽게 말을 내뱉을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가슴 깊숙이 전해지는 따뜻한 음성으로 그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기쁨을 전했습니다. 개인주의로 번져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정태환 작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관리센터가 전남 함평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대응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감염병관리센터가 호남권 최초로 함평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함평군은 기존에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를 총 사업비 30억 7,900만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641제곱미터 규모의 독립 감염병관리센터로 증축했습니다. 1층에는 음압시선을 갖춘 검체실, 검진실, 호흡기 진료를 위한 X선실, 폐기물 보관실을 갖췄으며 2층과 3층에는 상황실과 다목적 교육실이 마련됐습니다. 제가 먼저 그 감염병관리센터가 준공되어서 앞으로 신속한 감염병 발생 대응 및 예방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우리 비전인 건강 100세시대에 발맞춰 그 평생 건강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센터는 평상시 호흡기 감염 질환의 통합 관리 역할을 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대량검사와 신속진단으로 선제적 위기 대응을 할 예정이라 지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 12월입니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 기부액이 전년보다 7.7% 늘어난 4,349억 원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고물가 시대의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연말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